자, 43장 사치금지법에 관하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치금지법을 다룬 이번 에세이는 사치풍조를 비판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읽어도 뭐 이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몽테뉴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보면 현장감이 더욱 넘치겠죠.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쥘 에티엔 조제프 키슈라라는 사람이 쓴 프랑스 의복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6장은 사치금지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한 후에 에세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1세 때부터 사치품을 수입하느라고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당시에 사치품은 주로 이탈리아에서 수입이 되고 있었는데, 왕실의 돈을 많이 사용을 한 거죠. 1518년이 되니까 사치품, 그 당시 사치품이라는 것은 이제 벨벳이라든지 금색 및 은색 직물이라든지 사틴, 타프타 이런 주로 그 직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32년에는 이제 사치품 자제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특히 이제 재력가와 사업가에게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법령이 이 사람들의 사치를 금지하는 쪽으로 운영이 됐죠. 49년이 되면은 32년의 법안을 더욱더 확대해서 사치 금지를 일반인들에게도 요구를 하는 이러한 법령을 확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관례를 허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좀더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사치법에 대해서 조금 적용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일반인들한테 조금 세게 하고, 왜 그래야지만이 사회적으로 좀 서열이 높은 사람들은 사치품을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옷의 구석구석까지 장식의 폐용 방법을 정하는 그러한 관례가 생겼습니다. 61년이 되면 이제 복장의 무질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청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복장의 무질서가 상당히 좀 심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규정을 세분화하고 이제 체벌까지 도입을 했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하인이나 재단사가 규정을 어기면 이 체벌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법이 그 당시 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3년이 되니까 이제 고급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뭐 고급 재료가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규제가 되니까 그거를 가공하는 공임에 큰 돈이 이제 소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재료를 갖고도 조금 더 아름답거나 아니면 복잡한 무늬를 가지고 장식을 하는 이러한 관례가 생기면서 그것을 이제 수를 놓거나 재단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샤를 9세에 이르면 이제 궁전은 예외로 취급되어서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장식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치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궁중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서열을 과시하느라고 장식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관례가 생긴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일반인들도 왕궁의 관례를 따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왕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유행처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왕궁에서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기왕에 있던 그러한 모든 법안이 굉장히 무색해지고 또 적용이 잘안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7년이 되면 예전의 규정을 이제 재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입법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고위 장수였던 뷔쉬 당부아즈 같은 사람은 르브르에 입궁을 할때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금천을 두른 시종 6명이 대동할 정도였으니까 이 당시에 사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77년 같은 경우에는 몽테뉴가 1592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몽테뉴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러한 시기는 이 샤를 9세로부터 1577년도에 이러한 현상에 이르기까지가 주로 이제 몽테뉴가 염두에 뒀던 그러한 사치 풍조의 그러한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키슈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외에 이 프랑스와 라블레의 가르강티아라는 책에 묘사된 옷차림이 굉장히 참고할 만하다면서 긴 인용문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6장에 나와 있는 그 여성들이 즐겨 입는 옷과 장식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인용을 하면 여기 지금 나온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속옷 위에는 그 카멜로 천으로 된 아름다운 가슴바지를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색상의 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식품을 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꼭뭐 궁중에 사는 귀족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입었다는 취지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사치가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라블레 같은 경우에는 가르강티아에서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기보다는 하나의 풍자로 생각을 하고 작품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라블레 역시 또이 몽테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치 풍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은 이 가르강티아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를 감안을 한 다음에 에세를 좀 살펴보죠. 몽테뉴는 이제 사치 금지 법률이 작동 방식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작동 방식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목표는 상당히 공감할 만하지만 그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또 제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칙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가 볼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규제가 아니라 황금과 비단을 경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공들이 이를 착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황금과 비단을 착용을 하면서 명예와 가치를 높여준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서열이 높기 때문에 이 황금과 비단으로 내가 자신을 치장을 해서 명예와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의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만 사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윗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법을 아랫사람들이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역할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몽테뉴는 이제 그 의복이 사회적 계급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계급을 구별해주는 방법이 사치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사치스러운 복장을 통해서 사회적 계급을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변하는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대에서도 이제 화려한 복장은 한때 비난을 받는 것이 됐지만 이제 갑자기 영양 가죽과 천으로 된 지저분한 상의가 칭송을 받는 이러한 유행이 되니까 모든 군인들이 이제 지저분한 의상을 입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행이 바뀌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변하는가도 알 수가 있고 또 유행을 주도하는 측에서 어떻게 유행을 갖다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사치 풍조를 고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치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 검소함을 실천하면 금방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몽테뉴는 지적을 합니다. 모범적인 사례는 이제 셀레우쿠스라는 왕의 그러한 사례인데 본문의 설명은 좀 다소 수정이 필요하죠. 셀레우쿠스는 이제 기원전 7세기의 그리스의 입법가입니다. 그가 활동한 곳은 우리 번역 본문에는 그리스 중부 지방인 로크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 현재 이탈리아에 위치한 로크리스를 말합니다. 기원전 8세기가 되면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 반도 지역과 시칠리아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메갈레 헬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는 이제 마그나 그라이키아라고 부르죠. 이 셀레우쿠스가 활동한 곳은 이탈리아에 세워진 로크리스인데 이 그리스의 로크리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서부 로크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셀레우쿠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노예였는데 교육을 받고 이제 훗날에는 이제 입법가가 된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일화는 디오도로스의 역사 도서관에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 소개된 바와 같이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대상에게만 사치스러운 복장을 허용을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그러한 훌륭한 정책을 입안했던 인물입니다. 왕공들이 하는 행동은 명령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의 유행처럼 일반인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높은 사람들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덕스럽고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아랫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할 거다라는 그러한 속뜻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볼때 프랑스 전체에서 행해지는 의복 및 행동의 유행은 모두 이제 궁정에서 비롯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스꽝스러운 관례들이 있다면 왕공들이 모범을 보이면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양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부연 설명을 하면 우선은 이제 흉측한 급소가리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브라게트라는 건데, 남성 의복에서 이제 바지 가랑이 전면 부분에 덮개나 이제 주머니를 씌운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지금 보면 피터 브리헐의 그림 속에 등장을 하는 그 브라게트의 모습입니다. 여기 남성들의 그 바지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약간은 그 과장이죠. 원래는 이제 옷을 만들다 보면 그 바지를 만드는 천을 두 개를 겹치는 곳을 이렇게 꿰매어서 바지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그 접착하는 부분을 갖다가 부풀리게 함으로써 눈에 띄게끔 했는데, 이것이 점점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지나치게 도드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몽테뉴는 이것이 굉장히 좀 흉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눈에 띄도록 만들면 굉장히 좀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필요한 관례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왕공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바지를 벗어야 한다는 예의가 왕의 손잡벌, 증손잡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왕공이 있는 곳은 이제 모든 곳이 다 왕공이 있는 곳이 되어버리겠죠. 원래는 이제 소수의 그러한 왕족들만 제한해서 이러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지나치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대상이 넓어지다 보면 어디서고 모자를 쓸수 있는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번역상은 왕의 손잡벌, 증손잡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문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몽테뉴는 여기에서 매사냥에 관련된 그런 용어를 차용을 해서 말장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띠약슬레라는 말은 매 중에서 이제 3매를 이야기하는데 몸집이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깨악들레라는 말은 이 띠에악슬레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에 우를 맞춰서 갑자기 몽테뉴가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맞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번역을 이렇게 좀 점잖게 하지 않고 원래 원문의 의도대로 한다면 왕의 세매들, 네매들 뭐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어 독자들 입장에서는 읽는 맛이 있었을 거고, 아마 몽테뉴도 이러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재미나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에세이의 주제는 뭐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그러한 사치를 막기 위한 금지법을 통해서 몽테뉴는 이 사회 지도층이 할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모범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사회 지도층이 해야 되는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